오늘은 차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클리커 트레이닝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클리커 트레이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틀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다루는 내용이 클리커 트레이닝을 배우는 첫 진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클리커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전에 충전이 필요합니다. 충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클릭 소리의 의미를 강아지가 인지하는 거예요. 클릭 소리의 의미가 칭찬이라고 했는데 그걸 강아지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주 간단해요. 클릭할 때마다 상을 주는 거예요. 이제 포상을 내리는 거죠. 강아지가 좋아하는 이제 대표적인 상으로 간식이 있을 텐데 클릭하고 간식 주고 클릭하고 간식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클릭을 할 때마다 상을 주면 아무리 멍청한 개도 당연히 클릭을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개가 클릭과 상을 연합해서 하나로 생각하게 되는 것을 바로 오늘 배울 차징이라고 합니다. 이제 충전이란 뜻이죠. 네, 자 이제 보리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리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리 인사해야지. 인사 그대로 인사. 이제 차징을 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클릭할 때마다 간식 주시는 거예요. 간식의 크기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가 좋아요.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클릭 소리 직후에 클릭을 누르자마자 이렇게 직후에 주시는 게 좋은데 이유는 아직 강아지들이 클릭과 간식의 연관성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클릭과 포상의 간격이 떨어져 있기보다는 이제 바짝 붙어 있는 게 강아지가 이제 클릭과 포상의 연관성을 빨리 캐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이제 클릭이 무조건 먼저, 포상은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변화시키면서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거실에서도 해보고, 방에서도 해보고, 뭐 야외에서도 해보고, 서서도 해보고, 앉아서도 해보고, 뭐 걸으면서도 해보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정 조건에서만 교육을 하면 강아지는 그 상황에서만 그 룰이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뭉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 있으면 앉아 있을 때보다 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제 뭉치가 작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앉아서만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포상을 하는 시간도 조금씩 이제 나중에 변화를 주세요. 어떨 때는 이렇게 바로 주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한두 박자 늦게도 주시고 간식을 주는 장소도 이제 어떨 때는 직접 이렇게 입에 넣어 주시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이렇게 바닥에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지금 강아지에게 클릭 소리 뒤에는 항상 포상이 오긴 오는데 매번 같은 장소나 같은 간격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차징이 이제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해야 될 텐데 그럼 차징이 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클릭을 누르고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이제 포상을 바로 주지 않고 클릭을 누르고 이렇게 제가 주질 않았더니 강아지가 왜 간식을 안 주지? 이러면서 막 두리번거리거나 간식을 찾으면 이제 이게 차징이 됐다는 증거인 거죠. 한 번에 이제 길게 하는 것보다는 자주 짧게 해주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차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